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의 언주역 미래보사입니다. 두둥 탁! 두둥 탁! 자, 이번 질문은 뭘까요? 우리 구름꽃 언니가 나한테 물어볼 게 있잖아요. 애동제자가 내림을 받았는데 점이 잘안 나와요. 점잘 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말하기에는 나도 애동이라서. 하지만 조금은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나는 타로 티칭을 한 달에 한 3명 정도에서 2명 정도 봐주면서 이제 점을 가르치는 경향을 되게 많이 했긴 했지. 근데 나도 참고 상황이지. 나도 100점은 아니고, 나도 100%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 경험만 얘기하고,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내림굿을 잘못했다. 두 번째 찾아야 할 분을 못 찾았다. 세 번째 점사 보는 방법을 모른다. 세 번째, 점사 보는 방법을 모른다. 내림의 문제는 없었고요. 또뭐 있지? 찾아야 할 분을 다못 찾았다. 찾아야 할 분을 다못 찾은 건 아니야. 언니가 그거를 해석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은. 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가 언니만의 해석법이 생겨. 손님을 많이 받고 언니가 이제 처음보다는 더 많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점이 더잘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서 아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구나 하면서 내 일상생활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나한테 움직이시는 분들이 저절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언니가 인지했을 때 인정했을 때 그때 더 많이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림받았을 때 오셨던 분들 부터 찾는 건 맞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조상님이 한두 분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주기적으로 계속 해. 그리고 또 그때 다 못 오셨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오실 때도 있다고 우리 스승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은 아, 이분이 이분이고 저분이 저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분, 이분이고, 저분이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그걸 느끼면서 상대방을 바라다 보면, 상대방의 누군가도 같이 느끼는 거야. 우리가 점을 보는 방법은 사주도 아니고, 타로도 아니고, 우리가 타로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아요. 사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아요가 아니라, 저 사람을 느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스승님 가라사대. 내 조상님부터 먼저 느껴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내림을 받는데 점이 안 나요라고 했으면, 이게 뭐지라고 처음엔 그럴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맨 처음에, 스승님한테, 선생님 저 점이 안 나요라고 했어. 왜 타로점 보는 게, 신점 보는 것보다 훨씬 점이 더잘 났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내가 익숙한 패턴으로 점을 봤기 때문에 또더잘 나온 걸 수도 있어. 근데 신점이랑 타로점이랑 이게, 다른 게 있어. 내가 그래서 언니한테 타로점을 가르쳐 준 거잖아. 타로점을 봤는데, 타로 카드를 봤는데, 내가 느끼는 거랑, 타로에서 나오는 거랑 다를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신점이고, 이게 타로점이구나. 언니가 인정을 할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언니가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무당이 되어야 될 사람, 또는 무당인 사람, 또는 헤매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타로를 가르쳐. 왜? 이제 사주는 오래 걸리지만 타로는 하루 이틀이면 금방 배우거든. 그러면서 스스로의 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어. 야, 만약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언니는 손님 오면 타로 좀 봐요? 봐요. 응. 그때 어때요? 무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꺼내기가 좀 민망해. 그건 언니의 벽인 거야. 언니가 생각하는 무당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점의 기준과 좀 달라서 언니가 조금 힘들어하는 거야. 나는 맨 처음에 점이 안 나오고 치면서 얘기해줬어. 어쩌라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 벽을 만들지 말고 설명을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거야. 왜 오방기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방울을 들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뿅망치 내가 들어서도 점볼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한데 내가
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개체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지. 많이 실릴수록 무당이니까 계속 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 실으려고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낙서를 하면서 점을 봐요. 낙서를 하면서 그거 내가 점을 또 가르쳐준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냥 뭔가 집중을 해, 그 느낌에다가. 집중하는 방법이 오방길 때도 있고, 뭐지, 이거 뭐지, 붙일 때도 있고, 방 오를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 그렇지 않나? 언니는 그 내림 받고 나서 점이 다잘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럼요? 맨 처음에는 입이 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나에 대한 약간 의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오방기를 들고 오방기로 점을 보는데 이게 이제 구체화가 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보는 오방기 점하고 나하고 약간 다를 때도 있어. 왜냐면 그거는 우리 봐주시는 동자님하고 이게 나오면 그 말이에요라고 약속도 했고 나는 그거를 좀 구체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말을.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거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 나오면 이거예요 가르쳐 주시지만 나는 또 우리 아기씨들하고 약속한 그 기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 그거예요가 한달 되고 두달 되고 세달 되고 네달 됐더니 타로카드 점을 보듯이 나한테는 오방기가 타로카드처럼 되는 거죠. 그치. 예. 또. 같은 색깔이 나와도 또 할머니가 그때마다 이거 나오면 요건데 라고 약속한 게 있어도 그때 갑자기 다른 말을 해줄 때가 있어. 막 그런 걸 겪으면서 구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확실히. 그치. 구체화가 된다니까. 나도 처음에 점 물어봤을 때, 아닌데. 언니랑 똑같았어. 맞는데. 이거 타로 없이, 아닌데. 이러는데, 이게 아닌데에서 또 한마디가 또 나와.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구체화가 되더라고. 내가 그만큼 표현하고 느끼고 이분들의 좀더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언니 그거잖아요. 언니 실리면서 말하기 전에 꿈으로 네. 얘기해봐요. 꿈으로, 그 손님이 점사 비용을 먼저 주시면, 그게 이제 그날 꿈으로 오신다든지, 그러니까 꿈에서 딱, 탁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처음엔 그랬대. 네, 엄청 그랬죠.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는 막 조상님도 보여주시고, 그치. 또 정말 조상가물이 세신 분들은 며칠 전부터 오셔서, 계속 내 자손은 이렇습니다. 내 자손은 이렇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얘기하자고. 언니, 손님 오기 전에 꿈이 안 나, 꿈을 안 꾸면 손님 안 받대매. 예, 그때는 그랬어요. 왜? 무서우니까. 헛소리 할까봐. 근데 지금은 꿈안 꿔도 점사 손님이 오셔도 겁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는 꿈을 안 꾸면 점을 못 봐. 뭐 이런 나만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점을 보고 꿈을 꾸고 점을 보고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은 꿈을 안 꾸는 분도 오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꾸지 않았는데 오셔. 그럼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또 점사가 나와. 그리고 말을 해. 그분이 맞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 이게 굳이 꿈으로 다 보지 않아도 나오네. 이런 것, 그러니까 약간의 편견에서 조금씩 깨어나오는 중이죠, 지금.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의 일을 겪으면서. 그치. 그냥 결국에는 뭔가 문서나 그런 게 없고, 또 여기는 워낙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곳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뭐 전신이고 뭐시고 뭐시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본능에 맡기는 것밖에 답이 없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본능에 계속 맡기는데 그걸 디테일하게 또 맡기다 보면 이게 점이 더잘 나온다. 이것밖에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 맡겨. 보니까 처음에는 뭐 크게 그려주다가 점사를 조금씩 보다 보면 구체화가 되더라고. 그치. 그 차이가 처음하고 나중하고 차이가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경험이나 시간이 필요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그렇죠.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이렇게 정보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점이 안 나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점을 보려고 해서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냥 점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 때문일 수도 있고, 점 때문에 왔는데 그게 누가 데려올 수도 있고, 그것부터 핵심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점을 보려고 하면 나도 예를 들어 그거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인가? 나는 계속 저 사람 읽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 아니래.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내가 못 맞췄다는 거지. 예를 들어 그거야. 언니도 겪었고 나도 겪었고 이 언니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이 왔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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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러신 분이 분명 한 명씩 와. 옵니다. 오는데 엘레레레 하시는 분들이 왜 오는지 아세요? 간 보려고. 아니. 낙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엘레레레 할 때 너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누군가 아니?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엘레레레 하다가 진짜요? 이렇게 바뀐다 사람이? 오. 귀를 기울여. 아닌데 아닌데 하다가 그게 뭐예요? 라고 바뀌어. 그게 우리 진짜 손님들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야? 구신이야. 조상님 있고 신령님이야. 그쪽 조상님들이고 그쪽 신령님들이야. 내가 말했잖아요. 굿 뗄 때 어떻게 떼냐고. 사람한테 말하면 지갑 안 열어. 구신한테 얘기해야지 지갑 열어요. 얘를... 확실히 조상님을 점사를 볼 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입에서 조상님이 얘기가 나갔고 조상님의 얘기가 맞았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촉히고 치성들이고 확실히 그래요. 왜냐하면 점을 기깔나게 본 것보다 그치. 그 집 조상을 알아야 그치. 지갑을 탁 열어서 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갑을 누가 열어? 조상님이요. 그치. 그리고 이제 굿을 잘 떼는 방법 또는 초를 키는 방법 뭘 키는 방법 할 때 결국에는 항상 말하잖아. 우리가 무당 왜 됐어요? 내가 우리 조상님 귀신 신령님들을 못 이겨서 한 거잖아. 내가 내 마음이 아니고 나를 움직이는 사람 누가 신령님이야. 그걸 오시는 분들 아니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분들 움직이는 사람 누가 조상이야. 그러니까 조상 움직이면 이 사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 원리로 그 조상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핵심. 진짜. 그렇지. 그분을 찾으면 굿이 떼져 안 떼져? 떼져. 그리고 점이 봐져 안 봐져? 봐져. 그 다음에 점을 안 봐도 이 사람의 원인과 결과가 거기 안에 다 있어. 맞아요. 이 사람이 사업 때문에 물어보러 왔는데 그 집 조상님이 이렇게 다리 저르신 분이 있고 여기 하반신에 어떻게 되신 분이 있네요 했더니 맞대요. 점 그때부터 관심 없어. 맞아. 나 사업 잘 돼요? 안 물어봐요. 그거 맞췄다. 내 조상 높은 조상 있네요. 빨간색 도포 입었네요. 누구세요? 우리 외가 조상 맞아요. 씩 웃어. 촉힙니다. 점사에 관심 없어 그때부터는. 맞아. 그래서 점이 나와야 안 나와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조상님, 상대방의 조상님 이분들을 찾고 설득하고 대화를 하는 거. 또 포인트 하나 뭔지 알아? 요즘에 좀 발견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상님을 발견했어. 대화를 안 조상님 발견했어. 근데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 또 사달나. 요즘에 느끼는 거야. 맞습니다. 대화를 맞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움직여야 돼. 맞습니다.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나? 돼요. 여기까지밖에 몰라 아직까지는요. 근데 나도 점점 공부를 하면서 더 알아지겠지 뭐. 엄청나게 연구를 하거든 내가. 이렇게 말까 저렇게 말까 이렇게 말까 연구하는데 이게 10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항상 유보를 시켜. 다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 볼 때도 있고 다시 그런 가설들을 엎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 언니? 내가 맨날 하는 생각들 없고 다시 생각해보고 없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그렇게 연구를 한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또 늘어있고 점이 늘어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믿진 않고요. 연구를 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림을 받았는데 점이 안 나요. 된 답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